연합뉴스 2024년도 4월 17일자 기사네요. 이스라엘 이란 불안해하도록 하겠다. 즉각 대응의 선거라는 기사입니다. 전시 내각 재차 회의 잠재적 대응. 이란이 계속 추측하게 해도 손해 없어. 미 당국자들 이스라엘 이란 국외 목표물 겨냥 제한적 대응 예상이라는 기사입니다. 이란에 대한 보복을 천명하는 이스라엘이 당장 군사적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시간을 끌면서 이란에 불안감을 주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16일 현지 시간 이스라엘 전시 내각 회의가 끝난 뒤에 이스라엘 당국과 계획은 이스라엘 대응이 무엇인지 이란이 계속 추측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이스라엘 소식통은 현재로선 이스라엘이 잠재적 대응을 미룸으로써 이란이 계속 추측하도록 만들게 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데 그 이스라엘 생각이라며 그들 이란이 불안에 떨게 하자라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당장 붕괴해서 그냥 바로 즉각 대응하면은 점점 더 격해져서 전쟁이 더 거세지겠죠. 약간 서로가 그 좀 시간을 두고 그 협상 쪽으로 가기가 힘들다면은 대응 공격을 좀 늦추는 것도 괜찮겠죠. 이 소식통은 이스라엘의 대응이 이란의 내부 또는 외부를 겨냥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 소문에 어떤 기사 보니까 뭐 저기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을 공격하겠다 그런 기사도 또 뜨더라고요. 일단은 이란은 불안하겠네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전시 내각의 다수 입장을 이란의 전례 없는 공습에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공격을 당했으니까 이번 공격에는 이스라엘이 저번에 하마스 때 난데없이 그냥 공격 당했을 때보다는 이스라엘이 잘 막아냈죠. 거의 이란의 공격이 거의 경미한 피해만 주고 끝났죠. 그 이란의 공격이 정확도가 부족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완벽한 방어가 성공적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폭격받아서 이란 혁명 수비대 고위 간부들이 숨진 사건을 이스라엘 소행으로 지목하는 이란은 지난 13일 밤부터 수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 무인기 미사일 300기를 발사했습니다. 대단한 공습을 했었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이란의 공격이 엄청난 공격을 했지만 이란의 공격이 도달하지 못하고 70%가 거의 도달하지 못했고 거의 경미한 수준만 그 엄청난 공격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피해를 덜 입었어요. 그게 이제 이란의 그 정확도가 부족한 그런 공격이 오다가 중간에 떨어져 버린 것만 해도 70%가 떨어져 버리고 그 이스라엘은 잘 방어를 한 것입니다.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14일부터 4일 연속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랬네요. 현재로선 이스라엘이 국제사회 여론 등을 감안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미국 MBC 방송은 당국자들 인용해 미국 행정부 관료들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이 이란 본토 밖에 있는 이란 병력과 이란 대리 세력 등에 대한 공격 등으로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특히 미국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란 고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대신 이란에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로 보내는 첨단 미사일 등의 무기를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대규모 공습에도 이스라엘의 강력한 방공망으로 피해가 경미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저강도 군사작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번에 성공적인 이란의 거센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걸 잘 막아냈던 그런 선제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긴 것이죠. 이제 분노가 좀 가라앉았겠죠. 그래 이란은 그 여기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해서 이스라엘의 반격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방 중동 국가들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확전을 우려해 이스라엘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여러 번 이스라엘이 분노에 막 이렇게 전쟁을 확대시키지 말고 자국의 국민이 포로로 돼 있는 걸, 그 국민을 생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자존심 싸움으로 번진다면 세계는 걷잡을 수 없게 되겠죠. 이 전쟁은 주변국이 무기를 주면서 부추기는 게 아니라 말려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와 관련한 레이크 설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프로그램, 이란 혁명 수비대 등을 겨냥한 신규 제재를 며칠 내로 부과할 계획이고, 동맹국들의 자체 제재도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이란의 공격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미국과 다른 이제 같은 동맹국들이 제재를 줄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계속 말이 왔지만은 전쟁 부추기면 안 돼요. 전쟁 물자 주면서 계속 불난 집에 불쏘시개를 집어 던져주고 화약을 터뜨리고 그러면은 전쟁은 더 커서 우리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유도해야 돼요.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전면 전쟁이 아닌 대화를 요구했는데도 이스라엘은 자국 인질을 구하지 않고 대화 협상을 거부하고 전쟁을 선포한데, 국민의 생명을 헌신자처럼 버리고 복수에 불타는 이스라엘에 자중하고 지구촌 평화를 위해서 이란과 같이 이란과 함께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인, 서로 두 양국이 더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구촌의 전쟁 국가들을 조율하고 협상이 필요하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전쟁은 양쪽 모두 다 잃는 게 너무 많고 지구 종말을 앞당길 뿐입니다. 그래서 너 편 내 편 할 것 없이 자꾸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기만 갖다 주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협상을 하도록 하고 자중하도록 하고 좀 시간을 두면서 이런 이스라엘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세계가 협조를 해야지, 계속 그 뭐 강력하고 좋은 무기만 갖다 공급한다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날 것도 아니고 점점 익면망 살상되는 거죠. 양쪽에다 전쟁은 양쪽 다 승리가 승자가 아니에요. 그것도 보복을 일으키고 이렇기 때문에 전쟁은 끝나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오일값이나 식량, 곡물 이런 것들, 또 이제 그 무역선들이 그 전쟁 주변을 다 돌아서 가야 되니까 운반 수송비도 많이 오르고 다 함께 지구촌 인류가 다 고통받는 것입니다. 한 군데 전쟁만 일어나도 온 인류가 다 함께 몸살을 앓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그 전쟁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말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4월 17일자 기사, 이스라엘 이란 불안해하도록 즉각 대응의 선거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